안녕하십니까. 제주 9시 뉴스입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한 국제학교의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당분간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등교 수업은 중단됐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한 국제학교 안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과 교직원들이 하나둘 검사를 받습니다. 이 학교 개강 나흘 만에 재학생 한 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 65번 확진자인 이 학생은 학교 기숙사생으로 같은 기숙사생 20명과 밀접접촉 교사 3명이 검사를 받았지만 오늘 새벽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전부터 진행된 이 학교 학생과 교사, 직원 등 231명에 대한 검사에서 지금까지 22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2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재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제주 영어교육도시와 그 일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 내 4개 국제학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학교 등 2곳만 잠정 휴교에 들어간 데다 국제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의 이동 동선이 대체로 비슷해 걱정이 크다는 겁니다. 형제가 이렇게 있는 경우는 뭐 형이 A 학교 다니다 그러면 동생 B 학교에 다니고 또 어디에서 또 확진자가 나올까 걱정이고 워낙 좁다 보니까. 영어교육도시가 위치한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2곳의 등교도 중단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다행인 건 제주도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의 외부 동선이 아직 없고 마스크 착용도 철저히 지켰다는 점입니다. 확실한 거는 확진 환자는 학원을 다니거나 학교 외에 외출한 건 없습니다. 가장 밀접하게 몰려다니는 친구들이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안심을 하였고. 이달 들어 제주에서 나온 확진자 6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수도권 거주자나 수도권 확진자의 접촉자로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다녀온 도민들의 적극적인 검사를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